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과 같이 전하고자 하는 말씀의 내용은 세계와 한민족의 결의입니다. 먼저 오늘의 위기 상황에 대하여 말씀하고자 합니다. 오늘의 세계는 한마디로 표현하면 대혼란의 세계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동서양을 막론하고 세계의 남과 북을 가리지 않고 또 선진국과 후진국의 구별이 없이 오늘날 사회는 모두 병들어 있어서 부정, 부패, 살인, 강도, 착취, 억압, 폭력 등이 끝일 날이 없으며 날이 갈수록 더욱 중대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래야 세계는 지금 우법춘주로 화하여 일로는 각가지의 폭력과 살육, 파괴와 난행의 바닷속으로 빠져 들어가고 있습니다. 게다가 공산주의 야만적인 책동에 와여 혼란은 더욱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인류의 문화는 지금 절망적인 위기 상황에 놓여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세계적인 대혼란의 근본 원인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종래의 가치관이 총체적으로 깨어져 버렸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바르게 사는 것인지 그 기준을 상실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과연 이 세계적인 대혼란을 수습할 참 해결 방안은 없을 것인가? 인류는 이제 모든 것을 체념하고 멸망의 나들 나를 기다리고만 있어야 할 것인가? 결코 그런 것이 아닙니다. 문제의 근본 해결 방안이 있는 것입니다. 그 해결 방안은 절대 신의 존재를 존재로 한 해결 방안인 것입니다. 그것은 절대 신, 즉 하나님이 이 세상에 실현시키고자 하셨던 세계가 바로 혼란이 없는 평화의 세계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실존과 하나님의 창조를 인정하지 않고는 오늘의 세계 문제 해결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본인은 일찍이 비극과 고통 속에서 신임하는 인류를 구출하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오랫동안 심혈을 기울여왔습니다. 그것은 명상과 고뇌와 탐구의 길이었고 처절한 정신적 싸움의 가시밭길이었습니다. 천신만고의 노력 끝에 드디어 실존하는 하나님을 상봉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한없는 진리와 사랑에 처봤을 때 하나님과 인간과 우주 관계가 깨달아지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깊이 품어둔 심오한 사상이었습니다. 이 사상에 갈 때 세계 모든 문제들이 완벽하게 풀려서 바로 유토피아를 실현할 수 있는 것이 증명되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사상이 바로 통일 사상인 것으로서 본인이
지금 세계적으로 전개하고 있는 통일운동의 기본 이론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통일운동이 세계적으로 확산됨에 있어서 가장 장애가 되는 것이 공산주의입니다. 공산주의는 유물 변증법, 유물 사관 등이 독특한 철학을 갖고 있으나 민주주의는 애만 먹는 철학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 대신 민주주의는 통일 사상을 받아들일 수 있지만 공산주의는 그 당파성과 계급성 때문에 이를 전적으로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공산주의는 무슨 이유로 본래 통일운동을 그토록 악착같이 반대하는가? 그것은 통일사상이 신을 그들에게 분명히 알게 해줄 뿐만 아니라 체율하게 해줌으로 무신론 쪽 공산주의의 후성이 백일화에 폭로되기 때문입니다. 통일사상으로서 하나님의 진리의 빛을 비칠 때 악마로서의 정체가 폭로되기 때문에 그들은 한사코 통일운동을 반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공산주의의 반대와 박해에도 불구하고 통일운동은 약화되기는커녕 어려 경제적인 속도로 성장하여 전 세계적으로 확대되어 왔습니다. 본인은 그동안 일본, 미국, 유럽, 중남미 등을 역방하면서 세계의 청년 학자 언론인 정계인들을 귀합하여 초국가적인 성공 사상으로서 애들을 깨우쳐 이들 국가에 국민 혹은 민간적인 성공 기반을 조성하여 역사적이요 선리적이요 세계적인 전체 공산주의와의 대결지 대한민국을 수호하기 위하여 전력을 기울여 왔던 것입니다. 특히 미국과 중남미의 카우사 운동을 통하여 성공사상을 모든 국민에게 도착화시키는 데 성공하였으며 일본에서는 350만 명이 성공회오를 갖는 강력한 민간 성공 기반을 구축하였습니다. 그러면 본인이 펼치고 있는 통일운동의 최종 목적을 구체적으로 밝히기로 합니다. 이미 말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진리와 사랑의 이름인 통일사상으로서 첫째로 사회적, 세계적인 모든 문제를 해결하여 공산주의를 이 지구상에 완전히 일소하고 참된 자유와 평화와 번영의 세계를 이루가는 것이며 두째로 새로운 가치관, 새로운 윤리, 도덕에 의한 대가족주의 세계를 실현하는 것이며 셋째로 모든 억압과 착취와 차별과 사회학이 사라진 공생, 공용, 공리주의 대통일 세계를 구현하려는 것이 통일운동의 최종 목표인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참된 유토피아를 실현하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회를 실현한 방법도 공산주의식의 폭력과 투쟁의 방법이 아니라 진리와 사랑에 의하는 평화적이요 이상적인 정신운동에 이하는 것입니다. 끝으로 한민족이 결의에 대하여 말씀하고자 합니다. 38선을 중심한 남북간의 대결은 총력체제의 대결이기 때문에 국력에 있어서 대한민국이 북괴를 능가해야 할 것은 물론이지만 사상적 면에서도 북괴를 능가해야 합니다. 총력전에 있어서 최종의 승패는 사상전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월남전이 이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인이 이번에 한국에 돌아온 것은 바로 이와 같은 일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각국의 성공국민 기반을 한국과 연결시켜 강력한 국제적 성공국민연합전선을 형성하기 위해 온 것입니다. 오늘 여기에 성공대화를 갖는 것도 국민 여러분께 나라를 살리기 위해 속히 성공무장을 해주실 것을 호소하고 아울러 국제적인 성공국민전선을 형성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본인은 이 자리에까지 나오는데 많은 피박을 받아왔습니다. 국가를 넘어서 세계적으로 말입니다. 이제 국민 여러분들은 이루어진 실적을 통하여 알 때가 되었습니다. 한국이 나온 위대한 하나님의 사상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 사상이 본인의 사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상인 동시에 여러분과 인류의 사상인 것입니다. 이 자리에는 70여국의 평화교수협회 의장단 70여 명도 와 있습니다. 이분들은 저명한 세계의 석학들로서 본인의 통일운동과 승강운동에 찬동한 분들로서 본 대회를 지원하고 한국과 각자의 나라의 성공국민 유대 강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이번 내방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여 이 지구상에서 공산주의를 완전히 일소할 때 비로소 이 지구상의 오랫동안의 하나님의 소원이요 인류의 꿈이었던 유토피아의 세계가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그날을 위하여 온 국민은 일치 단결하여 공산주의와 싸우기를 굳게 결의하고 전 세계 국민과 합심일체가 되어 공산주의 타도를 위해 총 궐기하고 총 진군합시다. 끝으로 대한민국과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가하와 축복이 있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